자, 오늘은 1차 방정식 비례식으로 이루어진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인데 비례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우리 비례식은 언제 배우냐면은 6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죠? 6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우리 6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를 배웠죠. 예를 들어서 2대 3, 그리고 4대 6이란 게 있다면 이 내항의 곱4 곱하기 3은 12, 2 곱하기 6, 12와 같은 게 바로 비례식이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문자화식 개념으로 나타내 보면은 A 대 B는 C 대 D라는 비례식이 있을 때 그러면 외항 곱 A와 D를 곱한 AD와 B와 C를 곱한 BC는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치고 2x-1 대 3과 x 대 2라는 비례식이 같다면 이두 외항 2 곱하기 2x-1 이렇게 가로식이니까 앞에다 2를 붙여서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분배법칙으로 풀면은 4x-2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내항 3하고 x를 곱하면 3x가 되죠. 그럼 4x-2는 3x라는 결론을 얻었고 우리 1차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이항을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얼마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식 같은 경우도 외항인 3x-1과 죄송해요. 4, x 더하기 2 내항과 5를 곱했을 때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채워 넣어야 될 숫자들은 4와 5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4와 x 더하기면 괄호를 풀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되니까 4 곱하기 3x 12x 마이너스 4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5 곱하기 x니까 5x 그 다음에 5 곱하기 2니까 10 플러스 10이겠죠? 그럼 이 식이 나왔을 때 12x-4는 5x 플러스 10이다를 했을 때 우리 이거를 이항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5x가 1로 이항하면 12-5x니까 7x가 될 거고 저기 있는 마이너스 4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가면은 플러스 4가 되니까 14. 그러면 7x는 14는 양쪽을 다 7로 나눠주면 x는 2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외항과 내항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시면 이렇게 됩니다. 3x-3, 2x-1. 이거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3x-9는 2x 플러스 2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항을 해볼게요. 3x-2x는 2 더하기 9다. 그러면 x는 11. 정답은 x는 11이 되네요. 그죠?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내항 곱, 이렇게 외항 곱을 한다면 3 곱하기 2x 플러스 1과 7 곱하기 x니까 7x죠. 그러면 이거 분배 법칙 여기에서 풀어주시면 6x는 3, 7x. 자, 얘를 이번에 1로 옮길게요. 이거 1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x잖아? 그럼 7x-6x니까 x죠? 그러면 x는 3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1대 7과 2x-9 대 x 더하기 2는 같다라는 식이 있으면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외항곱과 내항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7 곱하기 가로치고 2x-9는 1 곱하기 x 더하기 2는 그냥 x 더하기 2죠.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14x-63은 x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이항을 해볼까? 마이너스 63은 1로 넘어오면 플러스 63이 됩니다. 요 x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얘는 65가 되네요. 얘는 13x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13으로 나눠주면은 x는 5가 되죠. x는 5.
쉽죠? 자, 5번하고 6번하고 7번은 한번 대현이가 풀어보세요. 8번하고 9번을 전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도 마찬가지 내향식과 외향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 곱하기 x 더하기 7은 의미가 없어요. x 더하기 7, 그 다음에 2 곱하기 3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요. x 더하기 7은 2 곱하기 3x 6x 더하기 2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2 플러스 2를 1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x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x는 5x, 7x, 7 빼기 2는 5.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x는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내항곱과 외항곱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곱하기 x 더하기 3은 1 곱하기 2-x는 의미가 없죠. 그냥 2-x야. 4x 더하기 12.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2-x죠. 자, 여기 있는 x를 이항하면 플러스 x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12를 1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각자 계산해주면 5x는 2-12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러면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0 나누기 5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라는 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도 비슷한데 자, 이 부분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3번. 자, 3번은 이제 어제 배웠던 개수가 분수거나 소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수가 분수거나 소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식인 경우도 있죠. 오늘은 그 여기 있는 4번, 3번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섞인 거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뭐 우리 어제 소수인 애들을 이제 비례식으로 풀 때는 10을 곱하거나 100을 곱해서 자연수를 곱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곱하는 거였죠. 근데 그 곱할 때 방정식에 있는 모든 항들의 곱을 했단 말이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비례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인 걸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랑 0.5 곱하기 x 더하기 5인 상태인 거네요. 그럼 바로 이 상태에서 이 계수 0.5를 자연수로 바꿔볼게요. 0.5를 자연수로 바꾸려면 10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0.5 곱하기 5만 10이죠? 5죠? 근데 아직 요 가로 안에 식은 곱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방정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다 10을 곱했으면 여기도 10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계수 3에도 10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60x 마이너스 30은 5x 더하기 25다. 자, 그러면 이 항을 각자 해봅시다. 마이너스 30은 1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30. 여기 있는 플러스 5x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5x. 그러면 계산하면은 55x는 55네요. 그죠? x는 양변을 55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1. x는 1이다. 됐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뭐 이거를 미리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외항곱, 내항곱 형태로 바꿔봅시다. 어제 소수의 방정, 개수, 소수가 개수인 방정식들을 푸는 거를 복습한다고 생각하고요. 0.2라고 x를 곱하면 0.1x. 0.02랑 3x 플러스 1을 곱하면 0.02 곱하기 3x 플러스 1인데 아직 전개할 필요가 없죠. 개수를 먼저 자연수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정수로 바꿔주는 게. 0.02를 정수로 바꾸려면 10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100 곱하면 2죠. 근데 여기도 100 곱해줘야 되겠죠. 등식의 성질이 그거니까. 그럼 여기도 100 곱하면은 10x.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6x 더하기 2가 나오고요. 요거 이항해야 되겠네. 요거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러면은 4x는 2. 자, 4x는 2일 때 그러면 이거 양변을 4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죠? 4로 나눠주면은 얘는 약분되니까 x가 될 거고요. 얘는 4분의 2가 되겠네. 그죠? 그런데 4분의 2는 기하학분수로 만들 수 있죠?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은 x는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2 대4 플러스 x는 0.25 대 5x 플러스 2다. 얘도 마찬가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항곱과 내항곱의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0.2 곱하기 5x 플러스 2는 0.254 플러스 x다라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 계수들을 또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야 됩니다. 작은 수에 맞춰주는 게 좋죠. 25고. 그럼 여기도 100을 곱하면 20이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100x 더하기 40은 100 더하기 25x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25x를 일로 이항해 볼게요. 마이너스 25x가 되겠죠. 마이너스 25x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40을 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0 형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75x는 40 형태가 나와요. 100 빼기 60이니까 40이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x는 양변을 다 75로 나눠주면은 x는 75분의 40인데, 자, 75분의 40은 약분이 될것 같네요. 5로 약분해 볼게요. 15분의 8.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x는 15분의 8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분수가 계수인 경우 한번 해볼까? 자, 분수가 계수인 경우도 비슷하죠. 분수가 계수인 경우도 일단 가장 간단하게 나타낸 문자와 식 형태,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배가 안돼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숫자를 곱하는 형태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이렇게 외항곱, 내항곱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좀 해주면요. ox-2는 3 곱하기 x 더하기 2다. 자, 2분의 3이라는 계수를 없애려면 몇을 곱해야 돼? 2 곱해주면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저는 2를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고 없어지지만 등식의 성질에 따라 여기도 2 곱해줘야 되죠? 6.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6x 더하기 12 형태가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6x를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x를 이항하고 플러스 6을, 마이너스 6을 플러스 6으로 바꿔서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9x는 18이라는 형태가 나오고 x는 2다. 양변을 9로 나눠주면 우리는 x는 2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5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숙제로. 저는 6번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6번도 일단 마찬가지예요. 외항곱, 내항곱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자, 외항곱, 내항곱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은 3분의 2 곱하기 x-5랑 곱하기 2x, 4분의 3 곱하기 2x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6분의 4x 되죠. 4분의 6x. 4분의 6x 되는데 이거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를 양변에 곱해 볼게요. 여기다 12를 곱하면은 3하고 4가 4로 약분되기 때문에 4 곱하기 1, 8. 그다음에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4와 12가 3으로 약분되기 때문에 6 곱하기 3, 18x가 됩니다. 자, 그럼 8x-5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8x-40이 되고요.
18x죠? 자, 그러면 요 8x를 일로 이항해 볼게요. 마이너스 8x가 되니까 10x. 자, 그러면 x는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정답은 x는 마이너스 4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이용한 1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수가 분수와 소수일 때까지 한번 해봤고요.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숙제로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조금 하겠습니다. 복잡한 1차 방정식은 복잡한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를 결국 섞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보면은 0.5-2분의 1 곱하기 x-2는 0이다라는 식이야.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둘다 분수로 고치든, 둘다 소수로 고치든, 고쳐놓고 계산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식에서도 보면은 0.5-에서 0.5를 2분의 1로 고쳐놨어요.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두 분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공배수인 2를 곱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여기처럼 둘다 소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2x-5분의 1은 0.4다. 얘는 그럼 개수를 모두 분수로 고친대. 자, 그러면 0.2는 10분의 2로 고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10분의 2x-5분의 1은, 자, 그 다음에 0.4는 10분의 4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하고 분모 5와 분모 10의 최소공배수는 결국 최소공배수 10이죠? 자, 그러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 1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잠깐만. 야, 10분의 2랑 10분의 4인데, 이거 통분을 하라는 문제네. 통분하겠습니다.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하면은 5분의 1이랑 5분의 2죠. 그럼 최소공배수 10이 아니라 5를 곱해야 돼요. 5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x만 남죠. x-1은 2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을 1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1이 되니까 x는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해볼까? 4분의 1x-0.8은 5분의 1이다. 얘 분수가 소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거를 분수로 고쳐놓을게요. 자, 4분의 1x 마이너스, 자, 0.8은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8이죠. 아이고, 10분의 8은 5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모가 45야. 최소 공배수는 20이 되겠죠? 20을 각자 이렇게 곱해준다면 4와 20은 약분하면 5가 되니까 분모 4는 없어지고 5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분의 8은 20을 곱하면 약분돼서 10은, 분모 10은 없어질 거고 2가 남으니까 8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5분의 1은 분모인 5는 없어지면서 4만 남으니까 1 곱하기 4, 4. 자, 그럼 5x-16은 4라는 형식으로 통분이 되었고요.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되죠. 5x는 이거 마이너스 16을 이항해주면 4 플러스 16이니까 20이 되고요.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x는 4. 정답은 x는 4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6x-5분의 5.6은,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요걸 한번 해보시고요. 자, 2분의 5x-3은 1.6x 더하기 5분의 3이다. 자, 이것도 보면은, 자, 일단 이것도 분수인 소수인 1.6을 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1.6x 더하기 5분의 3이죠. 근데 1.6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한다면 1과 이거 0.6 더한 거니까 10분의 6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죠? 더 이상 대분수는 쓰지 않아요.
대문서는 여러분이 그 개념을 이해하라고 만들어 놓은 초등학교 때 수단이기 때문에 얘를 가분수로 고치면 10분의 16인 거죠. 10분의 16x야. 자, 이렇게 해서 분수로 모두 고쳐놨고요. 여기다 이제 뭘 해줘야 돼요? 10, 분모 10, 분모 5, 분모 2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하겠습니다. 10을 곱할 건데, 자, 여기다 10을 곱하면 일단 분모 2는 없어지고 5로 약분되니까 25x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여러분, 등식의 성질상 여기다 10을 곱한 순간 모든 항에다 다 10을 곱해야 되죠. 여기도 곱해줘야 돼요. 얘는 통분할 필요 없지만 얘도 10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곱하면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1만 남으니까 16x.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은 분모 5는 없어지지만 2가 남으니까 3 곱하기 1, 6. 자, 그럼 25x 마이너스 30은 16x 플러스 6이다라는 식으로 통분이 됐고요. 자, 이 16x를 이항하면은 25x 마이너스 16x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0을 절로 이항하면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6 플러스 30. 자, 그럼 36일 거고요. 여기는 25의 마이너스 16x니까 9x네요. 9x는 36을 9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x는 4. 정답은 x는 4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5번하고 6번은 숙제로 드릴 거고요. 자, 7번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7번 같은 문제 어제 한번 해봤어요. 분수인 식인데, 개수가 분수인 식인데, 이번엔 특징이 뭐예요? 이 분자에 어떤 문자 혹은 숫자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다항식, EX 플러스 4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EX 플러스 4가 있을 때는 이 EX 플러스 4를 먼저 이렇게 가로로 싸주면은 아주 편하다 그랬어요. 자, 이 식은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3이네요. 분수가 분모가 3이고 1.5랑 0.5x니까 뭐 그냥 분수로 고쳐 볼게요, 다. 이거 분수로 고치면은 1가 10분의 5고요. 얘는 10분의 5x인데 뭐라고요? 예, 대분수 필요 없죠, 이제. 이거 15잖아. 15분의 10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분모가 10이고 분모가 3이니까 최소 공배수는 30. 자, 30을 곱해 보겠습니다. 30을 곱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모 3이 없어지겠죠. 대신에 개수 10이 나와요. 여기다 10을 곱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약분되면은 분모 10이 없어지고 3이 남으니까 15 곱하기 3은 4, 15. 여기는 마찬가지로 3이 남으니까 5x 곱하기 3은 15x. 이렇게 되네요. 여기 있는 분배, 여기 있는 문자와 다항식을, 개수 다항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20x 더하기 40은, 40 마이너스 45는 15x다가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20x 더하기, 20x 마이너스 5는 15x가 나와. 자, 그럼 이 15x를 1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5x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하면은 5x네요. OX는 플러스 5, OX는 5니까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X는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숙제로 해보시고요. 복잡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 대부분은 숙제를 드리겠지만, 몇 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랑 안 푸는 문제는 숙제예요. 저랑 안 푸는 문제는 숙제인데 몇 개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게 뭘까? 5번 문제 같은 거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5번 문제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보시면 식이 있는데 5분의 1이라는 개수가 있고 가로 안에 1.3x 더하기 1.6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4x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이거 되게 풀기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요,
우리 원래 앞에서 풀었을 때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문자 다항식이 문자랑 숫자 자연 정수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통분할 때이 안에는 건드리지 않았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안에도 건드려야 돼. 다 분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5분의 1 곱하기 1.3은 10분의 13이네요. 똑같으니까 10분의 13x. 마찬가지로 1.6은 10분의 16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는 5분의 4x 마이너스 4다라고 고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고쳐놨어요. 이렇게 고쳐놓으면은 이제 뭘할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 먼저 5를 곱하면은 이거 없어지긴 하겠죠? 근데 그러면 계산 두번 해야 된단 말이야. 자, 5하고 10하고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숫자. 50을 곱해보겠습니다. 양쪽 등식에 다 50을 곱할 거야. 그냥 50을 곱하면은 이 식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다 50 곱하면 이거 빵 하고 없어지죠. 빵 하고 없어지죠. 그죠? 대신에 개수가 10이 붙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10이 붙으니까 40x. 그리고 얘는 50을 곱하면, 얘도 50 곱해줘야 돼. 자연수도. 등식의 성질은 다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10 곱하기 10분의 13x 더하기 10분의 16이라는 거는 결국 이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건데, 얘도 결국 곱하기니까 이렇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겠죠. 약분돼서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13x 플러스 16은 40x 마이너스 200이다라는 결론만 남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등식을 풀수 있겠죠? 40x를 1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0x 플러스 16을 1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7x는 마이너스 216이 돼요. 그죠? 이거 그러면 8이거든요, 8? 양변을 마이너스 27로 나눠주시면 8 나올 거예요. 그러면 x는 8이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아주 어려운 문제라 제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만 하나 제가 풀어보고 나머지는 대현이가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숙제. 9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도 비슷해. 아까 여기서 내가 풀었던 5번이랑. 0.3x 마이너스 10분의 1은 0.4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0.25인데 요 안에가 소수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계속 이거 분수로 풀었던 것 같은데, 소수로 풀려고 했는데 좀 귀찮네요. 그냥 분수로 풀게요. 자, 얘도 그럼 미리 다 10을 곱해 놓는 거야. 자, 3x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10 하면 1, 4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0.25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뭐할 거냐? 자, 0.25는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25죠. 아이고, 100분의 25인데, 100분의 25는 어때요? 약분 되죠? 약분하면 4분의 1. 근데 봐봐요. 지금 어차피 여기 우변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줘야 되거든? 4 곱하기 4분의 1은 되니까 결국 얘는 뭐만 남는 거야? 1만 남는 거야. 여기는 1만 남겠죠. 그럼 3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얘를 우변으로 이항,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8x, 얘를 1로 이항하면 플러스 1. 그러면 11x는 2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양변을 11로 나누면은, 얘는 11로 나누면은 없어질 거고, 2를 11로 나누면은 11분의 2가 되는 거죠. x는 11분의 2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문제들도 대현이가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이거 좀 풀면은 1차 방정식 진도 좀 나가면은 또 퀴즈를 준비해서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